세종과 충북 간 기싸움을 벌여온 KTX 세종역 논란에 호남권도 가세했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의 편리성과 행정 중심 도시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해 호남선 KTX 직선화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 16명이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 노선 신설에 나섰습니다. 현행 KTX 호남선은 오송으로 19km 나우에 10분이 더 걸리고 요금도 3,000원이나 호남민들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 350km면 갈 수 있는 것을 서울에서 목포 370km를 돌아서 가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꼭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KTX 호남선의 분기점이 지난 2005년 오송역으로 결정된 이유는 호남 소외란 아픔이 깔려 있습니다. 오송역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노선 갈등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늦춰진 호남선 KTX가 58년 걸린 호남선 복선화의 경우처럼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울며 계단먹기식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구 30만 명, 중앙행정기관 43개가 들어선 세종시는 KTX가 지나지 않아 오송역에서 17km, 20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세종역이 KTX기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00년 동안 소외되었던 호남선이 결코 지금까지처럼 소외돼서는 안 된다. 특히 호남선 KTX 직선화 비용은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평택 오송 간 복선화 비용 3조 원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